안녕하세요. 오늘도 산채품을 올려봅니다. 총 5종이고요. 어제 산채한 개체와 오늘 산채한 개체입니다. 먼저 일단 하나씩 한번 먼저 볼까요? 한엽서반입니다. 어제 산채품이고요. 일단 1엽 치마엽에 녹이 찬게 타는 개체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이것도 햇빛 받으면 녹이 차겠죠. 변이 상당히 좋은 한엽변의 서반. 키는 한 14cm에 잎혹은 1cm쯤 돼 보이네요. 분해서 키우면 키가 좀 줄어들고 변은 더 이뻐지겠죠. 햇빛을 받으면 황으로, 오리지널 황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밭자리, 이것도 서반인데 햇빛을 못 봐가지고 이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키워가지고 생강을 묻어뒀던 개체인데 이것도 황서반입니다. 한엽에 지금 세력이 약해가지고 잎이 좀 빨렸는데 잎은 똥실하니 마루변으로 나옵니다. 사이즈는 한 7cm에 잎폭은 0.6 정도 되네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두화밭에서 가져온, 엄밀히 말하면 두화변이겠죠. 밑자리가 적어가지고 두화변을 맞는데 이거는 거의 서비스로 가는 개체 같네요. 키는 5cm에 잎폭은 0.5 정도 됩니다. 뿌리 세 가닥으로 잘 내렸고요. 이것도 일단 변 마무리는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늘 산채품이고요. 산반입니다. 뿌리는 요렇게 요렇게 두 가닥이 내렸네요. 주근에서 한 가닥, 본체에서 한 가닥. 엽성은 까닥지고요. 무늬는 잘 들었습니다. 산반 호식으로. 조금만 확대해 볼게요. 무늬 잘 들었죠. 사이즈는 4cm에 잎폭은 한 0.2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뿌리 한 가닥 튼실이 내렸고요. 이것도 같은 밭자리 산반입니다. 산반 중투식으로 일단 무늬는 잘 들었습니다. 키는 5cm에 잎폭은 0.4 정도 나옵니다. 다섯 개체 다 해가지고 판매 가격이 12만원으로 책정을 해 보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구독자분이나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난초 5종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한엽변의 서반이고요. 이거는 제가 묻어뒀던 황서반인데 햇빛을 못 봐가지고 아직 색은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화변, 두화를 산채했던 산지에서 나온 두화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산 제품 3반 2종 총해서 판매가 12만 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